바울사도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드로아에 갔습니다. 드로아는 트로이 목마로 아주 유명한 그런 곳인데 이곳에서 어느 정도 전도의 성과를 이룬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전도의 문이 열려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이 바울사도의 마음이 허전한 일이 있었는데 13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디도는 디도서의 수신자고요. 목회자였고 또 바울사도가 형제라고 일컬을 정도로 바울사도와 아주 가까운 그런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사도가 디도를 만나리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만나지 못해가지고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마게도니아는 여러분 저 알렉산더 대왕 징기스칸에 이어서 세계를 가장 땅을 점령했던 그런 위대한 왕의 고향인데요. 이곳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언뜻 보면은 디도가 없어가지고 딴 데로 갔다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물론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뭐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건 사람이 뭐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 못 봤다고 그것이 동기가 돼서 어디 갔겠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바울사도는 아주 허전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사도는 강철로 만들어진 인간 아니고 또 어떤 돌멩이로 바위로 만들어진 존재도 아니고 우리가 똑같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또 어떤 억울한 말을 들으면 상처를 받고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그런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때로는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격려를 받고 싶을 때도 있을 텐데 여기 이 드로아에 가서는 그게 안 됐습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길을 가다가 커다란 고목을 만났습니다. 고목이 오래되면 그 안에 불도 나고 그래서 시커멓게 탄 고목 앞에서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야 너는 목회도 안 했는데 왜 속이 이렇게 썩었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하다 보니까 때로는 지칠 때도 힘들 때도 있는데 이렇게 디도처럼 바울사도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또 희망을 줄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사도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두 가지 하는데 14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 내용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게 하는 이 두 가지를 감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나약해서 영적 전쟁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힘이 있어서 이기는 거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영적 전쟁에서 부활하실 때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평온히 승리하셔가지고요 우리도 비록 연약하고 나약합니다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가 된 줄 믿습니다. 다윗이요 골리앗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힘으로나 능으로나 포를 해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만은 그가 골리앗을 이긴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하나님 의지해서 전능한 주님이 이겨오셔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요 얼마나 연약한 건 나에게 몸도 병들기 쉽고 마음도 상처받기 쉽고 우린 지혜도 부족하고 우둔해서 도무지 영적 전쟁 이길 수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늘 항상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주님이 나 대신 사시고 나 대신 싸우셔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승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그런 기도를 좀 오랫동안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세상에 악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는데도 하나님의 악인에 대한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은 언제 주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오래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깨달음 뭐냐면은 그 악의 세력은 이미 졌다는 거예요. 이미 졌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너는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너 이미 이겼다. 네? 칼 발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선은 그 안에 이미 승리가 들어있다. 악은 그 안에 이미 패배가 들어있다. 선은요 막 싸우다가 나중에 끝에 가서 겨우 이기는 게 아니고 이미 이겼다. 이미 악은 나중에 지는 게 아니라 이미 졌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요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결론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결론을 뻔히 압니다. 물론 테레비 프로 재방송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결론을 알고 싸우는 겁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틀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 대신 싸우시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겨놓으셨으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내가 이미 승리한 줄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지금 기승을 부리고 건재한 것 같지만은 패배했습니다. 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지금은 어렵고 괴롭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미 승리한 줄 믿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바울사도가 이것을 감사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항상 승리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한다. 또 하나 감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15절이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것이요 잘 이렇게 은폐가 돼 있어도 냄새가 솔솔 나는 겁니다. 하수구는요 뚜껑이 닫혀 있으면 냄새가 안 나죠. 그러나 조금씩은 나요. 이걸 열어놓으면 이제 썩는 냄새가 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 악취가 나게 하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기들이요, 갓난 애기들이 이제 뭐 실내를 해놓으면은요, 애들이 행동이 좀 어색해져요. 그리고 표정이 좀 얼떨떨해지고요. 뭔가 이제 냄새가 솔솔 납니다. 그래서 이제 기저귀를 한번 조사해 보면 역시 이제 실내를 해놨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냄새가 솔솔 나거든요. 네? 여러분 마찬가지. 이 속에 있는 걸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솔솔 나는 겁니다. 이거는요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갔을 때 예수의 향기가 안 나고 인간의 역한 냄새가 나는 거는 가짜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려도 여러분 가까이 갔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아니하고 인간의 그 썩은 냄새가 나면은요 이거는 아직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향기가 날 때 어떤 사람은 그 냄새를 맡고 행복하고 치유가 되고 생명을 얻지만은 오히려 그 냄새가 아주 싫어가지고 불행해지고 또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요, 짐승들은 우리가 아주 싫어하는 동물이 썩어가는 냄새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좀 영상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 하마가 이제 그 물에서 썩어가는데도요, 그거를 막 악어가 뜯어먹고 사자도 뜯어먹고 그런 거 아시죠? 사람은 그거는요 가까이도 못 가요. 냄새가 아주 악취가 나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짐승들은요, 그게 그 냄새가 너무 뭐 여러분이 삼겹살 구울 때 그 냄새로 느끼는 거예요. 짐승들은. 그러니까 그 악취를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 지들이 이렇게 똥을 싸놓고도 지들이 그걸 먹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동물과에 속하는 건데 이걸 악취를 악취로 안 하고 아주 악취로 느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나만 그렇게 느끼나요? 아니면 이거 먹을 거려 배고프면 좋은 냄새 난다고. 그리고 이들은 이 짐승들은요 이 향기 향수 냄새 이걸 또 싫어한다네요. 우리는 이 향수 맡으면 참 행복해지고 엔도핀이 나오고 정신이 맑아지고 스트레스 해소되고 너무 좋은데 아 짐승은 이 향수 맡으면 도망간다는 겁니다. 싫어가지고. 똑같은 냄새인데 어떤 사람은 그 냄새를 맡고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점점 사는 것이 있으면 그 반면에 또 어떤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요 역겨운 것이 되고 도망가야 되고 그 앞에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16절의 말씀이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햇빛을 비추면은요 이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은 햇빛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캠핑 같은 거 가가지고 이 바위를 이렇게 밑에 까재라도 잡으려 들춰보면은요 그 아래에 있던 해충들이요 싹 도망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어둠 속으로 숨는 겁니다. 이거는 어둠에 속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의 자녀들, 어둠에 속해 있는 존재들은 어둠을 좋아하는 겁니다. 빛을 감당을 못해요. 반대로 빛의 자녀들은 빛을 받아야 사는 겁니다. 빛을 받아야 살아나고 활성화가 되고 기능이 좋아지고 생명이 살고. 그게 어둠 속에 있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생명이 살고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들을수록 영혼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싫어요. 좋은 말씀, 사랑의 말씀, 은혜스러운 말씀, 축복의 말씀, 긍정적인 말씀 이거는요 듣기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둠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좋을수록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러면 누가 좋지 않는 말씀을 좋아하느냐? 어둠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어도 아주 은혜스러워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있어요. 그다가 어느 말씀에 눈을 탁 떠가지고 반응하느냐? 그 비판적으로 교회를 공격할 때, 아주 나쁜 말을 할 때,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그때 탁 눈을 번쩍 떠요. 졸다가도. 그 교회가 썩었다 그러면 졸다가 번쩍 떠가지고 이 장로 뭐 목사들 다 도둑놈들이라고 그러면 아멘 그러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설교의 문제보다도 내가 어떤 존재냐가 중요해. 내가 어떤 기질의 사람이냐. 네? 똑같은 향내를 맡아도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듣기 싫은 거, 이 맡기 싫어하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그거를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생명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거를 거부하고 듣기 싫어해서 결국은 영혼이 피폐해지고
그리고 멸망에 이르는 어둠의 자녀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것 같이 신발의 기능과 구원의 기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도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주 이 은혜스러운 말씀 또 축복의 말씀을 듣고 행복해지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뭐 그런 사람은 전혀 없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스러운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오히려 나를 파괴하고 나를 이 망하게 하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말에만 반응하는 그런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어둠의 자녀들이 되었는지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냄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냄새가 있고요 나쁜 냄새가 있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냄새가 있고 무익한 냄새 아니면 해롭게 하는 냄새도 있습니다. 허브향 같은 거는요 얼마나 좋아요. 이 맡으면은 그냥 내 영혼이 맑아지고요 내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그래서 이 허브 냄새는요 우리가 맡을수록 몸에 좋은 겁니다. 마음에도 좋고요. 근데 이런 독가스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거는요 맡을수록 아주 해롭습니다. 불이 나서 사람이 막 그 안에서 죽는데요 타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기 전에 먼저 가스 유독 가스가 그를 죽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남을 유익을 주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되지 남을 참 괴롭게 하고 남을 망치게 하는 그런 역한 냄새가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뭐냐? 사랑의 냄새예요. 말없이 사랑을 행하는 건 거기에 향내가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사람은 말없이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말릴 수가 없어요. 이건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내 말로 이렇게 속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영영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게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 모시지 않는 사람은 인간의 역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인간의 그 썩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죄의 그 썩는 냄새가 나는 것이고 탐욕의 역한 냄새가 나는 것이고 정욕의 냄새가 나가지고요 그 사람도 망하고 주변 사람도 망하게 하는 겁니다. 향기는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으면서 삶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전날 밤에 식사를 하시는 중에 작은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남루하게 생긴 여인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겁니다. 그 향유는요 1년 동안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아니하고 모아야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아주 귀한 나드 한 근이었습니다.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너무 귀한 그런 향유였습니다. 그걸 예수님 발에 붓는 겁니다. 이 여인은요 그 옷값을 깨뜨리고 향수를 예수님 발에 붓는 순간에 그 방이요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이건 뭐 이 막향수도 아니고요 이 작지만은요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너무 고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향수였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마음이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예수님도 그렇게 즐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더 좋은 향기는 뭐냐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걸 주님 발에 보면 주님이 나중에 나 큰 부자 만들어 줄 거야 이러한 축복에 대한 어떤 보상심리, 기대심리, 계산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은 겁니다. 예수님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고 예수님 위해서 뭔가 내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이제 뭐 적당한 게 없고요 가진 거라고는 그동안 입지도 먹지도 않고 모아놓았던 왔던 이 옷값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은요 그걸 그냥 주님 앞에 깨서 드리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거고 얼마나 비싼 거고 얼마나
좋은 것이라는 것은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여인은 순수한 겁니다. 여인은 오직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나중에 부자가 돼 뭐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지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단순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 향유를 탁 깨서 예수님 발에 드렸을 때 그 여인의 그 순수한 마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말 없는 행동에서 그 향기가 더 많이 난 줄 믿습니다. 이때 옆에서요 눈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요 가만히 보면 눈이 이렇게 돌아가요. 왜? 계산하느라고. 저거 얼만데? 어? 이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이게 얼마나 보람에게 쓰일 텐데 아무리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해도 그렇지 그거 몇 천만 원짜리를 몇 천만 원에 허비하는 게 어디 있는가. 저거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너무나 좋은 말이고 귀중한 말이고 또 써야 될 정도로 우리가 중요한 말인데 이 거짓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거짓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사실은 가룟 유다가 그럴 생각이 있어가 아니고 속에는 탐심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잘 뒀다가 지가 어느 적당한 순간에 가지려고 결국은 탐심을 멋진 말로 논리로 그렇게 자기를 위장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이 가룟 유다의 탐심이 드러나면서 인간의 역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여인은 참 말없는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 거기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났고요. 이 가룟 유다는 멋진 말을 만들면서 사실은 자기 탐심을 위장하는 그러한 역한 인간 냄새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선거 후유증 때문에 어렵습니다. 선거를 치르고 난 다음에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차점자가요 당선자가 부정한 방법을 써서 당선되기 때문에 무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선자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끝나지 않아요. 상대이기 때문에 또 맞고소하게 되고 또 맞고소하게 되고 그 결과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맞고소하고 맞고소합니다. 그러면서 진흙탕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는 정당성도 있어 보이고 또 이 부정을 막는 좋은 논리도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요 교회가 망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겁니다. 결국 아무에게 유익이 없어요. 그러면 차점자가 당선자 되느냐? 안 됩니다. 그게 모두에게 안 좋은 거예요. 결국 뭐냐? 탐심이에요. 명예욕에 불과한 것이고 탐심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고 자존심에 불과한 것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데 불과한 것이지 뭐 명분이 있다고 해서 바로 잡는다고 하고 정의를 지켜야 된다고 하지만은 들여가 보면 냄새나는 것이 가득한 겁니다. 예. 제가요 지난 교회 우리 교회 말고 그 교회에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는데 무슨 내용이냐면은 자기 집에 학비가 없어가지고 너무 어렵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장학금을 받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제가 아니라고 나 준 적 없다고 그랬어요. 준 적 없거든요. 했더니 이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저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장학금 전혀 안 준 건 아니고 딴 애에게는 좀 줬지만은 걔한테 준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고맙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지피는 사람이 있는데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 사람이구나.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런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이 얼마나 향기가 나는가. 제가 그때 영적으로 향대를 맡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가 이사 오기 전에요 지금은 교육관으로 쓰고 있는
그 장소에 화장실이 있는데 한 번은 이 겨울에 추운 겨울에 새벽기도 좀 일찍 나갔다가 화장실을 들린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거기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어느 자매님이요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은 꼭두 새벽에요. 남이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그 꽝꽝 얼어붙은 겨울에 그 찬물에 손을 호흡해가면서 그거를 청소하는 걸 보고서요, 야, 참 이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구나. 네? 여러분, 이 말 없이 사랑으로 행하는 거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줄 믿습니다. 아주 역한 냄새 나는 그 인간의 그 더럽고 추한 욕심, 그 죄악에서 나오는 냄새가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 모심으로 해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결론적인 말씀은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일행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바울의 반대파들이요 막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엉터리로 정한다고. 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가짜라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가짜라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 바울사도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수많은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께 직접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대로 전할 뿐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 하는 말이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설교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이 하나님 뜻을 잘 알아들 수 있도록 돕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돕는 말씀이 도리어 돕는 게 아니라 방해가 되는, 혼잡하게 해가지고요 뭐가 뭔지 모르게 만드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말씀으로 바꾸죠. 신앙을 신념으로 바꾸죠.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성공을 위한 처세술로 바꾸고, 오염된 말씀, 아전인수격으로 잘못 해석된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가기 방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전하는 자도 문제지만은 듣는 자도 문제예요. 나만은 그래도 정확하게 듣는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나의 감정, 나의 상처, 나의 경험, 나의 판단, 나의 기도, 기호, 나의 스타일, 이런 것 때문에 이 자기라고 하는 이 필터링을 통해서 왜곡되게 말씀을 듣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의도대로 순수하게 듣는 것도 은혜 가운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은 또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다 할지라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더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네 가지 밭이 있다. 똑같은 씨인데 이 똑같은 씨가 뿌려졌을 때에 마음의 밭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못 맺기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길, 옥토밭이 있는데 이 길가의 밭은 뭐냐?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위해서 밟히든지 마차가 가든지 아니면 새가 와서 먹어들이는 것처럼 마귀가 말씀을 먹어버리는 겁니다. 길처럼 당당 튕기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면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 말씀을요, 반항하고 거부하고 그러면서 마귀가 말씀을 먹어버리는 상태. 말씀을 들을수록 죄를 짓는 겁니다. 좋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영적으로 나빠지는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런 상태죠. 돌짝밭은요, 돌과 같아요. 단단한 마음입니다. 속이의 경일기죠. 아무리 귀한 말씀이 들려줘도 그냥 무감각하고 무반응하고 무신경하고 전혀 요동이 없는 그런 답답한 상태입니다. 가시밭은요, 가시처럼 뒤틀린 마음이에요. 뭔가 상처가 상처받지 않아, 이게 치료를 받지 않아가지고 심히 뒤틀리고 가시가 나고 뒤틀린 마음. 여러분, 여기에는 또한 말씀이 들어가긴 들어가도 이렇게 왜곡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왜곡돼서. 그게 아닌데 좋은 말 좀 오해를 하고요, 곡해를 하고요, 이
잘못된 편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어떤 마음에 밭이 열매를 맺는가? 옥토가 마음에 열매를 맺는 것이다. 옥토는 돌도 없습니다. 길도 아닙니다. 가시도 없어요. 그냥 좋은 흙만 있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니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이제 기도하는 게 있죠. 설교 전에 그건 뭡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바꿔주셔서 늘 들으면서도 제자리에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들은 만큼 성장하고 들은 만큼 변화가 되고 주님만큼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제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설교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들은 만큼 이렇게 성장이 되시는지요? 네? 아니면 늘 들으면서도 아무 반응이 없는 돌인지, 아니면 이렇게 거부한 들을수록 더 죄악을 짓는 그런 길가밭은 아닌지, 아니면 뒤틀린 마음으로 오해하고 곡해하고 하나님 말씀에 도달하지 못한 이런 상태가 아닌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옥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